안녕하세요, 박과장입니다. 젊은 분들 돈 모으기 너무 힘드시죠? 오늘 내용은 2022년도에 새로 나온 것들이고 아마 대부분 해당이 되실 겁니다. 잘 들으시고 해당 내용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비교적 안전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. 총 세 가지를 선정해 왔어요. 첫 번째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입니다. 연 120만 원 한도로 3년 만기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가 최대 1,08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상품입니다. 즉 10만 원씩 3년에 넣으면 최대 1,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. 올해 7월에 시행될 예정이고요. 해당 지역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지원 대상은 연 소득 2,4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여야 하므로 가족의 소득이 높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. 비교적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두 번째는 청년 희망 적금입니다. 최대 연 600만 원 한도로 2년 만기 적금을 넣으면 1년마다 2%씩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여 총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. 당연히 시중의 적금 금리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대상은 총 급여가 3,6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의 대상이고요.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2,600만 원 이하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추가로 해당 적금으로 인한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. 이자도 받고 추가금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겠죠. 세 번째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가 있습니다. 최대 연 600만 원 한도로 3년에서 5년까지 납입하게 되면 납입액의 40%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게 된다면 펀드 수익은 물론 최대 7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. 지원 대상은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고요. 3,6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청년 희망 적금과 더불어 두 개를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주의점은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. 2023년 내에 가입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.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소득에 맞춰서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. 무리한 연끌만 하지 마시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세요.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지금까지 박과장이었습니다.